이제 또 땀 뺐으니까 또 먹어줘야 되거든요. 또 요리하면 또 박장대네. 너무 궁금하다. 오늘의 메뉴는 국산 돼지를 이용한 매운 치즈 등갈비입니다. 사실 제가 등갈비 요리를 좀 집에서 많이 해요. 양념 바르고 굽기만 하면 끝이고 아니면 찌기만 하면 끝이고 볶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요리거든요. 과일들 넣어주면 여기 과일에서 나오는 단맛이 좋거든요. 양파를 넣으면 고기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청양고추. 일단 하나만 걸어내겠다. 아우 매운데? 이번엔 눈물 쏙 빠지게. 청양고추도 갈았어요. 두 개를 다 먹기 양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는 손님 왔을 때 내야겠다. 벌써부터 맛있겠다. 뭐 대파 넣고 이제 누린내 제거, 후추 넣고. 고기 요리할 때 무조건 술을 넣거든요. 그래야 누린내가 안 나. 식당에나 있을 법한 것들이. 저렇게 하고 20분을 삶는 거야. 이야. 너무 맛있겠죠? 맛있다. 맵겠다, 맵겠다. 아마 볼까? 맛없어? 좀 더 매워야 되나? 조금 더 맵게 하고 싶은 거야. 매워야 맛있겠다. 고추장으로는 매운맛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청양고추를 세 개 더 때려 넣었어. 매운 걸 더 넣었지. 스리라차. 여기서 스리라차라고 이제 동남아 매운 핫소스인데 캡사이신은 이제 사실 그래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맥락 없는 매운맛이 넘치는데 그게 아니고 아쉬운데 뒤에서 훅 치는 거 있죠. 와, 기막혔다.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슬슬 올라온다. 이건 나 어디 한번 볼까? 팔팔팔 끓는다, 그냥. 오. 오. 이렇게 이거. 고기 넣고. 아. 1인분. 1인분. 와, 저희가 이제 소스 이제 드립하고, 와. 아, 맛있는 냄새 벗어난다. 이 상태로 좀 냅두고. 그리고 등갈비엔 뭐예요? 주먹밥. 주먹밥 무조건 들어가야지. 와, 밥 잘 됐다. 밥도 보통 건 아닌데? 네. 제가 또 보리밥을 좋아해가지고 참기름. 참기름 넣고 마요네즈. 마요네즈 많이 넣고. 고추. 맛술. 맛술. 나 저거 다 먹으면 운동하기 전보다 살이 더 찔 것 같은데. 더 찔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몸 키우고 있어요. 날치. 그다음에 날치알까지. 아, 날치알이 집에 있어, 왜? 날치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가루. 야, 내가 맛있겠다, 저거. 먹고 싶다. 좋았어. 어머. 많이 안 먹는 여자처럼. 와, 맛있겠다. 아, 오케이. 이거 넣어야겠다. 오늘 지옥이다, 지옥. 지옥이다. 저거를 비벼 넣으면 더 매워져요. 지옥이다, 지옥. 속 아플 텐데. 진짜 맵겠다. 아니, 사실 매운 거 먹으면 땀도 쫙 빠지고 스트레스도 풀리잖아. 매콤하게 그냥. 눈물 쏙 빠지게 그냥. 이 메뉴의 이름은 헬갈비입니다. 와!
네! 야, 만지면서도 매운 기가 이게 올라오더라고. 와, 이 매운 냄새 장난 아닌데, 너? 빨래를 넣는다는 것 자체에 지금 평점 높게 주고 싶다. 미치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냄새를 맡고 이제. 아이, 마음에 드네. 아, 내가 우리 여기서 다 안 될 것 같은데? 한 곳에다? 큰일 났다. 아, 저거 다 못 들어가겠네. 베란다 불은 왜 켜신 거야? 아, 그 조명 때문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건조가 되지 않을까? 예? 아, 아닐까? 아, 아닐까? 아닐까? 아, 그런 아. 그런 논리 굉장히 좋아요. 네. 어, 조명 듣기 싫어. 아, 저거 진짜 어디다 넣냐고. 아, 넣을 데가 없는데. 넣을 데가 없어요, 빨래를. 그래서 저 상태로 그냥 입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몸이 되게 좋으시다. 아니, 저거 지금 방금 빨래 아니에요? 안 말라서 시원하네. 다림질은 뭐? 에이, 다림, 다림이기도 없어요. 입다 보면 펴져서 보지. 다림이를 언제 구했냐면요. 학교 졸업하고 데뷔하고 반지하에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서 누가 다림이를 버린 거야. 보니까 밑에 비늘이 불러, 들러 붙어 있는 거. 그거 들고 갔었어요. 그럼 옷에도 비늘이 달라붙잖아. 앞부분만. 앞부분만. 근데 그것도, 그것도 너무 좋았어.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털어줘야지, 시원시원하게. 아, 나 너무 비교되겠다. 어우, 기합 박사님도. 어, 현기증 나. 털면 좀 덜 구겨져요, 저게.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다림질을 안 해도 되는데, 저 근데 왜 이게... 나중에 문은 어떻게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싱크대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타임, 당신의 밤 9시가 드라마틱해집니다. 수목 9시, 더 달달하게, 더 스릴있게. 월화 9시, 더 드라마틱한 당신의 밤. 드라마틱 9시, MBC 드라마.